가자. 고 산으로. 왜 부속 있는 유튜버를 하면 안 되나? 아니, 유튜버야? 선생님 유튜버죠. 어, 그래? 네, 조회수가 지금 굉장해요. 네파 리뷰 컨텐츠란 거. 네파? 나 네파. 자, 광고주님들. 저 무당이면서도 앞으로 떠오르는 유튜버를 하려고 합니다.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 네파. 선생님 기도 참 많이 다니시잖아요. 그럼.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. 뭐? 이런 거 있잖아요, 선생님. 이게 신발이구나.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. 어머. 아름답네요, 보라색. 거진 내 나이 또래에서 네. 조금 연령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네. 특히 보라색을 좋아해요. 우리 무당님들이 네. 특히 보라색을 좋아해. 왜요? 왜요? 그러면은 하여튼 나도 보라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고마워요. 아는 척을 해 보면. 네. 등산할까 좀 무거우면 안 돼. 뭐 산에 하는 사람들도 그러겠지만 네. 많이 걷잖아. 네. 이렇게 뭐 우리가 산 같은 데도 많이 네. 올라가고 바위 같은 데가 많으니까 등산화가 조금 무거우면 안 돼. 그리고 이쁜 것보다 이렇게 가벼우면서 네. 너무 투박해 보이면 안 되고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발목이 이렇게 너무 올라오는 걸 싫어해요. 아파요. 이유가 있나요? 아무래도 많이 걸으니까 네. 걸으니까 크면은 또 이렇게 신발이 움직임이 많잖아. 네. 그래서 좀 등산화가 너무 여기 발목이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투박하고 그러면 안 돼. 등산할 때 꼭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일단 어떤 게 좀 될지. 요즘은 옛날처럼 막 이렇게 산골에 올라가는 내가 별로 많지 않아요. 차 네. 교통편들이 좋아서 주차장이 거기 우리는 또 짐이 많잖아요. 무속인들은 네. 근데 산악인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간단한 조금 음식을 가져가죠. 네.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네. 물 특히 네. 얼음물 탈수되면 안 되니까. 근데 막 처음 가시는 분들은 초콜릿이다 뭐다 거의 뭐 비린다 한 가지 이렇게 초짜든 이거 신고 기도 영빨 죽이게 받을 수 있어. 20년 넘었죠. 넘었죠. 내가 애동 때 막 처음으로 태백산을 갔다 와야지 잘 불린대. 그래갖고 거기를 갔는데 재물을 실엄마가 재물을 얘기를 안 해준 거 실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야 그래도 간단하다 깨끗한 거 준비해 가면 정말 많이 준비해 갖고 가면 복을 많이 주는 줄 알고. 내 키보다 큰 배낭을 해갖고 갔잖아. 아쟁을 두 개, 앞뒤로 두 개, 네 컬레를 아쟁을 가지고 해갖고 갔어. 갔는데 5월달도 태백산은 눈이 와요. 정말. 네, 힘들어. 5월달. 반바지를 입고 갔는데 눈이 있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얘는 너무 힘드니까 눈 속에서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왔는데 막 이만큼 푹푹 들어가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나 여기서 그냥 잘 테니까 올라가시라고 그랬더니 우리의 전설이 있어. 기자가 애기가 이렇게 막 가다가 힘들면 거기 길때 길때 신들이 도와주라고 술이 가져가잖아 재물을. 그럼 길가에다가 우리가 뿌려. 우리가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원력도 다 준다고 바깥에다가 뿌리고 올라가거든. 그러니까 우리 신언니가 큰언니가 그런 거야. 예, 화정아 빨리 그거를 뿌려. 너 뿌리고. 그러니까 그 의미가 나는 길대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이제 빌고 나는 올라갈 줄 알았어. 근데 아닌 거야. 왜 뿌리라고 했냐면은 가방을 무거운 걸 줄이려고. 나 이 화장이야. 네파. 컨셉 죽이지 않냐? 보라색이 이거. 그리고 약간 그 신으시면서 등산화 처음 부를 때 이제 그런 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첫째는 네. 양발에 등산화 양발이 일반 양발하고 틀리니까 네. 그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니고 우리가 신었을 때 착용감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 뭐 디자인 가벼워야 되고 네.
자기의 개성에 맞춰야지. 근데 이제 뭐 거기서 판매사들이 얘기하는 대로 좋은 것만 무조건 신상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오래 신을 수 있고 즐기고 실용적인 거 가격 대비 저렴한 거 아줌마의 공상이지 뭐. 이거 나 주는 거야? 네. 좋아. 아, 이런 거 종종 찍자. 이게 우리들이 또 이런 거 찍어주면, 상업주들은 우리가 또 기를 팍팍 주잖아. 기받아 갖고 가잖아. 하늘의 기. 나 이 화장이야. 네파.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컨텐츠를 만들어봤는데요. 재밌다. 꼭 무당은 꼭 뭐 전만 보라는 법은 없잖아. 그렇죠?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영상이라고 생각하고요. 너무 또 막 이런 댓글에다가 욕설은 하지 마시고 아셨죠? 대박들 나시고 재수 많이 보세요, 여러분.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